그래서 도리어 틀을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바 조직, 조직을 없애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컨셉을 첫 번째는 소통. 놀이공간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다가 놀이시설을 해놓는 게 아니고 아예 놀이공간 안에 그 틈새 틈새에 저희가 지금 사회공동 모금에 그 사랑의 열매 거기에 이번에 이제 100억을 기부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주력은 미혼모 쪽으로 쓰이도록 하려고 하고요. 우리 업계에 이제 통념을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도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품질과 가격으로만 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소비자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공급자의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큐레이터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렇게 가는 거죠.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공급자가 있고 많은 소비자가 있는, 그래서 어떤 공급자를 선택할 것인지 소비자들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의 천하통일이에요. 저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유통의 허브, 그래가지고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